누구 할인되는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봐. 뭐하냐? 카드 달라니까. 계속 얻어먹을 셈이야? 응? 취급이... 아, 돈 내기 싫구나. 나라도 X같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뷔페를 보통 어떤 날에 방문하시나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결혼식 아니면 특별한 날 기념하기 위해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저희도 모처럼 기념일과 동시에 카드사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급받아 그 유명한 포시즌 키친 뷔페를 방문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만 럭셔리 호텔 뷔페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광화문에서 아주 유명한 포시즌 호텔을 방문해봤는데요. 예전 메리어트 뷔페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가격대가 비슷한 조선 호텔이나 롯데 호텔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그중 리스트에 포시즌도 있어서 딱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께 음식이 어땠는지 그리고 추천할 만한 곳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낱낱이 리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곳은 디너 기준 11만 8천원이나 되는 하이엔드 뷔페 중 한 곳에 속하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다른 곳에 비해 동선이 짧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입구부터 하이엔드 뷔페답게 화려함을 자랑하는데요. 일단 뷔페 이용시간은 카드 이벤트로 식사를 해서 그런지 2시간이었고 주차 이용시간은 화장실 갈 여유도 있게 넉넉한 3시간 30분입니다. 저희는 예상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6시 예약인데 지금 괜찮아요? 아, 네, 바로 입장 받았어요. 아, 그래요? 내부 인테리어는 지금까지 다녀본 호텔 뷔페 중 동선이 가장 길었는데요. 뭔가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직원분들의 응대는 의전을 제대로 받는 VIP 같은 느낌이 들었고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바닥이 유리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 이때는 저희 유물 발견돼서 이용해 주실 때만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네. 걸로 알아드릴까요? 두 가지 두 중에 하나만 골라야죠. 두 개 다 가능하세요. 아, 예. 그러면은 미네랄 수 하나. 네네. 네. 아, 물을 따라주신다는 내용이었군요. 다른 곳과는 다르게 물을 따라주셔서 당황했지만 자주 와본 듯한 느낌을 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네라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둘둘 말려져 있는데요. 익숙한 듯 무심하게 풀어주시면 오늘 음식들을 초토화시킬 장비가 등장합니다. 정말 이럴 거냐? 또 이곳에선 웰컴 주스가 나오는데요. 네. 웰컴 음료. 웰컴 음료. 크랜베리. 뭐지? 소주 같아. 아니, 예뻐요. 아. 오늘의 웰컴 치킨 올려드릴게요. 아. 지금까지 방문했던 호텔의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시긴 한데 이곳에서 더 많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어찌됐든 웰컴 치킨이라고 나온 아이는 그냥 일반 치킨 하시고요. 치킨 밑에 깔린 건 그냥 알새우칡 과자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장터로 출전! 가자! 밑에 보이는 게 바로 조선시대 유물이라는데 여기 땅 사신 분은 좋겠습니다. 뽕을 뽑으려면 회부터 공략해야 되겠죠. 회들은 얼음 접시 위에 하나씩 올려져 있었는데요. 당겨진 그릇의 무게가 꽤 나가서 가지고 다니시면 운동이 절로 되고요. 자리에 가져다 놓기에도 동선이 꽤 돼서 운동이 됩니다. 아이 포케라고 참치 샐러드도 그 옆에 있었고 회들은 이렇게 썰려져서 숙성고에 들어가 있는데 주방장님은 퇴근하신 듯하네요. 너무 멀어서 계속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계속해서 참치롤 두 종류, 참치 타다키, 초밥은 위층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 옆으로는 하몽이나 치즈 종류도 많이 있는데 빵과 콜라보해서 드시거나 와인 안주로는 괜찮을 듯 하네요. 뭐 이곳에 와서 빵으로 배 채우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한식 위주의 섹션이 있어 어르신분들을 모시기에도 괜찮게 느껴졌고요. 뷔페에서 빠지면 안 될 육회와 수육도 있었습니다. 고막 무침은 안 먹어봤지만 드신 분들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간장게장과 와 전복장이네요. 뭐 나머지는 일반 뷔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샐러드 코너입니다. 편집하다 보니까 이름이 안 맞는 것도 덜어 있는데 이런 건 특정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비프 카르파초와 여러 종류의 샐러드가 준비되어져 있었고요. 소고기 전문가는 역시 비프 카르파초를 빠르게 담았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나 이거 진짜 좋아해요.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되는 토마토와 풀세트가 한가득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좀 시들한 느낌이라 손이 쉽게 가질 않더라고요. 엔초비와 파마산, 흔하지 않은 말돈소금과 페퍼치즈도 준비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시저 샐러드와 콜라보할 다양한 소스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음식들부터 다 먹어봤는데요. 회는 연어, 참치, 도미, 광어 네 가지가 플레이팅 되어져 있고요. 저희는 보통 뷔페에서 샐러드부터 부담 없이 시작을 해야 위에 무리가 안 가고 많이 담을 수 있더라고요. 회를 먼저 먹어볼게요. 도미인가? 도미. 과연 맛은 어떤지. 식감 별로야. 힘들어지는 식감이야. 점성어 너무 닮아있는 도미의 식감은 숙성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지 부드럽다 못해 문드러지는 식감이었고, 저같이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연어는 제가 없어 못 먹는 타입인데요. 지금까지 먹어왔던 뷔페의 회 중에서는 가장 제 입맛에는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에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때요? 해산물 신선도는 별로 크다.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맛이 진짜로 궁금해. 무슨 맛일까? 이거는 근데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제 입맛이 부족한 건지 육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루꼴라 향은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시저 샐러드와 치즈 같은 경우는 다른 뷔페와 똑같은 맛이었고요. 당신 딱 3일만 굶어봐 그런 소리 나오네. 두 번째로는 유일하게 뽕을 뽑을 수 있는 해산물 코너인데요. 골뱅이와 소라, 잘 빠진 대게 다리와 전복 등이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 옆에선 따뜻하게 찜통에서 사우나를 즐기는 대게와 가리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찜이 있어 얼른 집어 와봤고요. 본격적인 2차전은 해산물로 세팅을 해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맛있다. 고수야 이게. 고수야? 그래서 맛있어. 같이 먹어야 돼. 농어의 두툼하고 담백한 살이 고수의 향과 잘 어울려 입안에 착 감기는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가리비의 씨알은 그닥 크진 않았지만 특유의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기엔 충분했고요. 간간이 큰 가리비가 섞여있어 첫 판의 실패를 그나마 좀 만회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소라는 손질이 안 되어져 있는 자연 그대로를 내어주시는데요.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뷔페와 비교가 되는 건 왜 그런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골뱅이나 전복 역시 손질은 안 되어져 있지만 충분히 신선함과 특유의 단맛을 느끼기에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맛. 특별할 게 없어. 그렇지. 아무래도 해산물은. 해산물은 꼭 많이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118,000원의 값어치를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데 이유는 후반에 나오니 영상 놓치지 말아주세요. 따뜻한 대게도 어떤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대게들이 사우나에서 다이어트를 엄청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얘네들 복싱을 하나 봅니다. 먹고 놀래지 마. 수분 1도 없어. 너무 건조해서 나 이런 거 처음 봐. 락터가 있다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아. 아니 맛없어도 킹크랩이잖아요. 편의점에 크래미가 훨씬 맛있어. 개새끼야! 요게 꽃등심, 요게 소세지, 요게 치킨입니다. 꽃등심은 못 참죠. 라자냐는 비주얼이 괜찮아서 담아봤고요. 시카고 피자만큼 두꺼운 피자도 눈에 띄었지만 도우가 너무 두꺼워 배부를 것 같아 패스했습니다. 튀김과 고로케 종류도 꽤 많았고 양고기와 꽃등심, LA갈비 등은 조금씩 먹어줘야 되겠죠. 얘네는 뭔지 모르겠지만 비주얼이 별로라 담진 않았습니다. 스프는 딱 한 종류 머시룸 스프가 준비되어졌고요. 그 외에도 한식을 대표하는 떡갈비와 전, 고막무침도 있네요. 중식 코너에는 탕수육과 오영장육, 칠리새우 등이 있었고요. 볶음 종류도 한가득 있었는데 인기 메뉴가 아니라서 빠르게 손절했습니다. 딤섬 종류는 3-4가지 되는데 말라보여서 패스. 옆에는 마라탕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코너가 있네요. 면 코너와 마찬가지로 재료를 담아서 셰프님에게 주시면 바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엔 초밥과 육류 그리고 여러 요리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거의 양념 맛으로 이루어진 요리는 입맛에 잘 맞았으며 일반적인 뷔페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만큼 육류의 기대감도 컸었는데요. 과연 맛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무 맛이야. 소고기 먹는 느낌이 안 들어. 육향이 없어. 꽃등심은 수입육이 가지고 있는 심심함이 있어 콜라보할 소스와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튀김은 분식을 잘하셔서 그런지 바삭하니 맛있었습니다. 새우튀김도 괜찮네. 새우가 부드럽네.
마라탕은 재료만 잘 엄선해서 드시면 꽤 괜찮은 퀄리티로 드실 수 있을 듯하고요. 초밥은 광어, 참치, 새우, 연어 등 총 4종류로 나왔는데 많이 말라있고 숙성이 오래돼서 그런지 호텔에서 느껴보지 못할 새로운 맛이었고 이 정도면 보노보노 초밥이 더 나을 듯 했습니다. 음식 관리가 친절한 만큼 잘 되어 있으면 참 좋을 듯한데요. 잠시 샐러드의 채소처럼 제 마음도 시들었습니다. 메뉴의 그 식자 재료나 신선도는 시그니엘이 더 비싼 만큼 값어치는 그러네. 육류가 먹고 싶지 않게 생겼어. 비계가 많이 붙어 있잖아. 비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싫은데. 아, 올리브만 계속 먹네. 따봉! 근데 양갈비가 다른 데랑은 달라. 그래야지. 양고기도 요즘 웬만한 뷔페에서는 상향 평준화 되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양고기 중 여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전설 속의 랍스터인데요. 그릴링 코너에서 몰래 배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마리를 반쪽으로 나눠서 주시는 듯 했는데 이젠 꼬리 부분만 주시는 듯 합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릴링에서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어떻게 알고 달라고 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 약간 퍽퍽한데?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지 않고. 단맛이 하나도 없네. 아니 근데 40%를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식자 재료를 원가를 다운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아니면은 원래 만약에 이게 40% 안 받고 정가 다 주고 디너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모든 뷔페 음식이 맛있을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메인급 요리들이 이러면 속이 쓰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육류 중 스테이크는 식감이 괜찮아서 먹을만 했습니다. 딱 한 종류 나오는 머시럼 수프도 꾸덕한 진함이 감칠맛을 주기엔 충분했고요. 여기서 이게 제일 맛있어. 입짧은 소고기 전문가는 샐러드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나는 2시간밖에 안 준다 그래서 계속 걱정했잖아. 시간 안에 어떻게 다 먹으라는 거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배고픈 소고기 전문가는 한식을 찾아 나섰는데요. 물 껍데기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거 있네. 이거라도. 건강하게. 아, 한식 뷔페 오셨어요? 배고파. 밥은 주방에 말을 하면 곤드레 밥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곤드레 밥이 있어. 저도 배가 고파 뷔페에선 잘 먹지 않은 볶음밥을 가져와 봤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동심이 먼저. 한번 도전해볼게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거 뭐야? 먹지마. 이게 뭐야? 소금물인데 김치 김장하기 전에 배추 소금물에 절여놓잖아. 절이다가 지금 나왔나? 아니 결혼식 뷔페도 이렇지 않아. 3만원짜리 뷔페도 이 맛은 아니야. 멸치볶음은 괜찮아. 볶음밥 이렇게 맛없는. 이거 볶음밥이 맛없어. 비비고 새우 볶음밥 있지? 그게 훨씬 맛있어. 너니? 닭갈비는 냉동식품 맛이긴 했지만 양념이 맛있어서 먹을만 했고요. 이것도 끝내줘. 호텔 뷔페 중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간장게장은 좀 괜찮을까요? 좀 더 먹어볼게. 죽으면 안 돼. 그냥 되게 진짜 써. 뒷맛이 어떤 맛이냐면은 우리 왜 가루약 있지? 병원 가면 가루약 처방해줄 때 혀에 닿는 순간 엄청 쓰잖아. 그 가루약 잘못 먹어서 혓바닥에 걸렸을 때 그 쓴맛이야. 얘만 괜찮아. 얘 왜 멸치만? 또 맛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아무거나 가리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웰빙 뷔페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코스는 멀찍이 떨어져 있던 디저트 코너인데요. 꽤 화려한 초콜릿 본스테나 조명은 뭔가 예술적으로도 보였고 인스타각 나오는 스팟이네요. 우선 디저트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보로 같지만 쿠키, 그 옆으로는 초코 달달이가 있네요. 그리고 파이 종류와 마카롱도 있었습니다. 처참히 부서진 크림브릴레와 케이크 종류도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과일은 키위와 수박, 포도, 파인애플, 과일집에 전세 들어온 티라미수, 냉장이 필요한 케이크 몇 종류가 있었고 그 옆엔 용과와 딸기, 블루베리가 시원하게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베스킨라빈스처럼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초콜릿에 마시멜로우를 더해봤습니다. 차는 앉은 자리에서 주문을 하시면 고급스러운 찻잔 세트에 나옵니다. 디저트류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느낌이었고 과일은 블루베리와 딸기가 특히 신선했습니다. 케이크 종류 중에는 티라미소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고 마카롱은... 마카롱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따라다니는 건 한두 개씩은 먹어봤잖아요. 다 듣고 저는 딱 할 것 같아요. 시그니의 마카롱 맛있었거든? 이거는 너무 설탕 맛이 많이 나는 마카롱이야. 차들이 무슨 정도? 서명한 것만 부탁드릴게요. 계산은 안전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18,000원 디노코스에서 40% 할인받아 1인 78,000원씩 총 141,6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포시즌 호텔의 더 키친 가든 뷔페를 방문해봤는데요. 확실히 인테리어나 서비스는 최고의 호텔답게 손색이 없었고 음식만 놓고 보자면 정가 118,000원이란 돈이 정말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의 퀄리티였으며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랍스터 또한 아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게 만든 시스템 자체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힘든 시기에 음식 관리가 어려운 것도 알지만 할인을 통한 재고 관리를 하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이 될 듯합니다. 프리미엄이란 타이틀이 걸려있는 호텔 뷔페인 만큼 음식의 품질 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싶었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